시초가의 공략할 종목 선별해 보고요. 종목별 상승률 함께 체크해 보시죠. 시초가의 이 종목 오늘은 KTB 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성웅 차장의 종목입니다. SM 진입을 했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7%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첨보 진입을 했습니다.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49%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네요. 이어서 1월 6일에 진입했던 파인테크닉스 살펴보겠습니다. 11,950원에 현재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9.62%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먼저 파인테크닉스에 대한 이야기 여쭤보겠습니다. 아쉽게 딱 목표가 100원 모자라가지고 저희가 목표가를 터치는 못했는데 앞으로의 추가 상승 뭐 충분히 보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지금 현재 뭐 폴더 오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계속해서 지금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 애플 쪽에서도 이 아이폰 폴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뭐 공개하는 좀 시작 시점이기 때문에 이 어떤 폴더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파인테크닉스가 이제 힌지 쪽, 내장이지 쪽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힌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공급 가능성도 저도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올해 상반기 때 뭐 작년 상반기에 그 좋았었던 주가 흐름을 다시 한번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파인테크닉스 앞으로도 사실 뭐 애플에 대한 이슈를 좀 더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 지난주에 해주셨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런 여파가 있다면 작년 초까지 좀 정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 체크해 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진입할 섹터도 한번 바로 공개해 볼까요? 네, 자동차 업종 한번. 저희 방금 전에도 이제 애플카 이슈를 했었는데. 네네. 우선 애플카 이슈도 좋은 상황이지만 지금은 우선 기본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바로 이제 반도체 이제 공급난이죠. 네. 이 공급난에 대한 부분이 아직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자동차 업종의 작년 어떤 사봉 시적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좋다라고 좀 할 수는 없는데 지금 현재 이 반도체 공급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선 우리나라 뭐 현대차도 그렇고 글로벌적으로 그렇고 어떤 새로운 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신소재를 활용한 부분을 개발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이거에 대한 가시화와 실제적인 탑재를 이루어질지 부분은 우선 시간은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작년 하반기 때 작년에 안 좋았었던 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공급난에 의한 이 생산량에 대한 그 불안감을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많이 선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주가의 반등 여력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결론을 봤을 때 전력 관리 반도체입니다. 이 PMIC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 전에 어떤 실리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소재를 활용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뭐 산화갈륨이나 이런 신소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3세대 신소재에 대한 이 반도체에 대한 그 생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어떤 내연기관차뿐만 아니라 지금 전기차나 다른 이 생산에 있어서 저는 충분히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옛날에 어떤 생산 출하량을 회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작년 어떤 4분기 시적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우려감 같은 경우에는 주가 좀 선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현대차나 기아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작년에 어떤 주가 수준이 PER이 7배 초반 정도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뭐 전기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진출에 대한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PER이나 밸류 같은 경우에 더 높게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우선 작년 4분기에 대한 예상치가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뭐 그래도 선방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 이 기존의 어떤 마진이 많이 남는 이 구조의 자동차에 대한 비중을 많이 늘려놨거든요. 뭐 SUV나 뭐 전기차에 대한 비중을 많이 늘려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전방 기업들에 대한 어떤 제품 믹스나 이런 부분이 올해 상반기까지도 이런 효과는 분명히 발휘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되면서 이 자동차 업종 올해 상반기도 기대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그동안 자동차주가 왜 이렇게 못 가냐. 사실 그 많은 이야기가 반도체 공급망 이슈가 들면서 그 해소가 되지 않아서 실적적으로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그런 반영은 끝났다라는 관점이신 것 같아요. 저희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전반 기업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그 자동차 부품업체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네. 바로 이제 이 화신이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화신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 샷시죠. 한마디로 이제 뼈대라고 좀 볼 수 네. 있어요. 여기에 조향장치, 그러니까 뭐 핸들이나 뭐 컨트롤러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만드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거의 그 현대, 그러니까 HMG 그룹, 현대차 그룹의 거의 50%에 가까운 점유율을 지금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현대차 그룹의 어떤 출하량과 뭐 이런 부분이 그대로 화신의 어떤 실적에 연결되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4분기도 이 현대차 그룹주들의 실적이 크게 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처럼 이 화신 같은 경우에도 이 작년 4분기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뭐 반도체 공급난이나 여러 가지 출하량이 제한되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한 폭발적인 증가세가 나오진 않고 있지만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업이익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추정치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전기차로 진출 쪽으로 봤을 때도 역시 뭐 셋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불과 한 3, 4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 화신의 이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00억대를 초반을 좀 제시를 하다가 지금은 최근에는 500억 이상까지의 영업이익을 좀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화신에 대한 어떤 주가 상승 여력은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내연기관에서 이 전기차 쪽으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플랫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스펙트럼 넓어졌다 이 부분도 좀 긍정적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 가격에서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다라고 판단되고요. 이 목표가는 10,000원 제시하고 손절가는 8,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시주가에 공략할 종목 화신이었고요. 목표가 10,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성찬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